불을 다스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정복했듯이 인류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져다 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강철입니다. 철을 발견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강대국을 만들며 철기시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인류는 미래 생존을 위해 친환경 강철, 그린스틸로 가는 또 한 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스웨덴 최대 철강 업체 SSAB가 혁신적인 강철을 만들었다며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손에 있는 바로 이 강철인데요.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여기엔 전 세계 철강사들의 미래 생존이 달려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SSAB가 제조에 성공했다고 한 이 강철은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그린수소로 만든 강철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상태 철광석은 대부분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입니다. 따라서 이 철강 제품을 만들려면 산소를 떼어내 순수한 철의 형태로 돌려놔야 하는데요. 이를 환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이후 전통적인 철강 제조법은요. 이 환원 과정을 위해 철광석에 석탄을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코크스라는 석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로라고 불리는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자그마치 2톤이 배출되는데요. 철강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체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에 달합니다. 즉,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입니다. 오늘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공통된 이슈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기후위기 시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세죠. 탄소세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990년 핀란드와 폴란드가 가장 먼저 탄소세를 도입했고요. 1991년에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현재 27개국이나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세계에서 탄소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1톤당 137달러로 우리 돈 약 20만 원에 이르고요.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1달러 미만으로 가장 낮습니다.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역외 수입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EU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경우 이에 대한 환경 비용을 관세로서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탄소세, 탄소 국경세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미래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철강 업계에서는 그린스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도전하고 있는 꿈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이름 속에
답이 있죠?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와 접촉시켜 고체 철을 제조하고 이 고체 철을 전기로에 넣어서 녹이면 쇳물이 생산되는 것이죠. 화석연료는 철광석과 화학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수소는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친환경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한 그린 수소여야 하고요. 물을 전기분해할 때 또 전기로를 가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또한 100% 그린 에너지여야 하겠죠. 아직 전 세계 어디도 수소 환원 제철을 상용화한 것은 없습니다. 기술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생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웨덴 철강 업체 SSAB가 생산했다는 이 수소 환원 제철 역시 아직은 파일럿 공장에서 시범 생산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값싼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한 수소 환원 제철은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겠죠. 기존 제품보다 이렇게 비싼 그린스틸을 사려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SSAB에서 처음 생산된 수소 환원 제철 24톤 전량을 사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볼보 트럭입니다. 2021년 10월 볼보는 이 그린스틸을 사용해서 세계 최초로 만든 그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볼보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강철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를 볼보 트럭이 보여준 것이죠. 미래 철강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철강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요? 한국입니다.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철강 완제품 소비량은 1075.6kg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철강 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우리나라 철강 제조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나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철강 산업을 굴뚝 산업이라고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이 수많은 산업에서 철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산업들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자동차, 선박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철강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덕분에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12년 연속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미래 생존이 걸린 이 그린스틸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스코는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하이렉스 공법이라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넥스 유동 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해외 철강사들과는 다른 기술입니다. 해외 철강사들은 기존의 샤프트 환원로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샤프트 환원로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이렉스 방식은 포스코가 유일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원료 자체에 있습니다. 파이넥스 유동 환원로 기술은요. 이런 자연 상태 가루 모양의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제철 기술입니다. 이게 왜 혁신적인 기술이냐 하면은요. 고로에 가루 철광석을 넣으면 열풍이 통하지 않고 막혀버리기 때문에 괴광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루 철광석을 구워서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가루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어 값도 싸고요. 또 덩어리로 만드느라 유해물질을 배출하지도 않으니까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샤프트 환원로 방식은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가공한 이
펠렛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펠렛은 가루 철광석보다 값비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펠렛 1톤을 생산하는데 50에서 15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즉, 샤프트 환원로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펠렛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유동 환원로는 샤프트 환원로에 비해 환원로의 온도 제어에 유리합니다. 환원로의 열이 부족해지면 철광석은 환원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소 환원 제철에서 환원로의 온도 제어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유동 환원로는 여러 개의 반응기가 계단 형태로 구성된 다단 환원로로 이루어져 각각의 반응기별로 산소 추가 투입을 통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을 검증함으로써 미래 그린 스틸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전 세계 철강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제철 공법을 기술부터 설비, 원료까지 대전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틸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나라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물로 철을 만드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로 하겠습니다.